우영아. 우영아. 저는 날마다 절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. 그 기도는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.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못난 인간이었습니다. 사제복을 입고 사는 신부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욕망 덩어리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. 저를 사제의 길로 인도해주신 신부님 얼굴 뵙기도 민망합니다. 애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 무형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가슴 한쪽이 화로 가득 차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끝까지 제 손 놓지 않으셨죠. 신부님,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?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이번에 배우는 거지. 우리는 환조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배워야 돼요. 신이 무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. 만약에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요? 그것도 무용이 몫이지. 난 무영이가 어떤 선택하든 이해할 수 있어. 신부님. 순진아, 걱정 안 해도 돼. 내가 주임 신부님 만나고 왔는데 새 임지 떠나기 전에 필요한 절차래. 정말인가 얘? 아, 그렇대도. 피정 기간 동안엔 전화 연락도 안 되지 얘. 그거야 뭐 그렇지. 그렇지만 건강하게 피정 잘 마치고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자.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. 내가 괜히 신부님한테 얘기해서 신부님 인생 망치는 건 아닌가. 날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.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얘. 사실은 나도 그래. 내 아들이 날 다시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떡해. 무지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. 자, 하지만 걱정하지 마. 저 무영이 순진이 네 마음 다 이해하고 알아줄 거야. 오빠.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건강 생각해야 돼. 그동안 같이 못 살았던 아까운 시간도 앞으로 살면서 다 만회해야지. 그러자면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해야 돼. 그래야 못다한 사랑 더 많이 해주고 아껴주지. 아이, 그나저나 이저 신부님이 안 계셔가지고 정호 이게 많이 혼란스럽긴데. 정우야. 어? 정우야. 정우야.
신부님 보고 싶지? 어, 빨리 보고 싶어. 형 어디 갔어? 왜 안 와? 신부님 말이야, 정화하고 엄마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러 갔어. 기도? 그래. 기도 언제 끝나?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어. 어, 빨리 와. 빨리 와. 정우야, 형이 뭐라 그랬어? 사나이는 두 번 말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사나이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. 정우가 안 울고 때도 안 쓰고 기다리면 신부님 돌아오실 거야. 진짜? 그래 임마. 약속. 약속. 무슨 일인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? 일은요, 별일 없습니다. 소문에 김관장 외국 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? 제가 왜 외국으로 떠나요? 헛소문입니다. 제니야, 관장도 되고 홍팀장하고는 잘 돼요? 네, 덕분에요. 엄마, 나 좀 봐. 회장님한테 선물 받았다며? 왜? 악어만한 토마뱀들이 우글거리는 돈도 안 되는 섬 하나 주고 생색내디? 엄마, 나 김명숙을 그렇게 대접하면 정말 곤란하지.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회장님, 엄마한테 어떤 것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. 그나마 예정 생각해서 챙겨주면 감사하게 생각해. 입 닥치지 못해? 우진 씨랑 나 이 집에 안 들어올 거야. 뭐? 살아도 우리끼리 살 거라고. 진이야, 엄마는 회장님 말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. 그게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아. 이게 엄마한테 내가 바라는 일이야. 날 위한다면 그렇게 해줘.